안녕하세요. 저는 TV조선 국제부의 송무빈 기자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KBS의 전 기자 송종문입니다. 저희는 부녀입니다. 기자를 지망하시거나 또는 방송 기자에 관해 흥미가 있으신 분을 위해서 좀 특이한 부녀 방송 기자로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그 어렸을 때 되게 재밌는 기억이 하나 있는 게 아빠한테 어렸을 때부터 반복적으로 되게 많이 들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기 안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한 초등학생 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제가 어떤 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거나 뭘 사달라고 조른다, 아니면 뭐 숙제를 안 하고 잔다, 이런 약간 좀 무리한 요구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오면 아빠가 저한테 항상 아유, 그건 얘기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모든 아빠들, 모든 어른들이 그냥 상투적으로 많이 쓰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방송 용어였던 거야. 인턴을 해보니까 이게 기자들이 쓰는 말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기자들이 선배들이 후배한테 아이 그거 얘기 안 돼, 아이템 안 된다, 스토리 안 된다, 기사거리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아빠가 어린 딸인 저한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인턴 신문에서 저는 인턴을 처음으로 했는데 그때 진짜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아빠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진짜. 오히려 이제 그 적응을 쉽게 해준 거지. 어차피 이 바닥으로 오려면 그 뭐 한자말로 고상하게 말하면 어불성설. 어? 아, 그러니까 그치? 그렇게 말했으면 차라리 이해했을 때 좀 어려울지언정. 보통 그래서 기획안이나 취재거리를 뭐 데스크나 누구한테 얘기했을 때 그게 기사거리가 안 된다, 리포트감이 안 된다 할 때 하는 말이 그렇지. 아이, 그 얘기 안 돼. 근데 그럼 어떻게 내가 장난감 사달라고 조를 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그 직업병이지. 직업병이에요, 진짜. 그래서 저도 밥 이제 빨리 먹고 보폭도 엄청 빠르거든요. 그래서 아빠에게 물려받은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기자 딸이라서 가질 수밖에 없었던 면모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자 일이 저는 제일 힘들었을 때가 수습 기자 때인데 아무래도 그때 파리꼼이라고 이제 경찰서에서 숙식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저는 제일 심적으로도 이제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아빠가 사실 똑같은 경험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공감을 좀 더 잘 해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내가 사실은 네가 기자를 방송 기자를 한다고 할 때 제일 걱정했던 게 사실 그 부분인데 방송 기자 특히 경찰 출입 기자는 정말 혹독한 근무 환경에서 일을 하죠. 보통 한 우리 같은 경우는 한 집에서 한 4시 반에서 5시 새벽에 나와서 자기 담당 구역을 쭉 경찰서니 병원이니 뭐 이렇게 돌고 그런 다음에 한 우리가 이제 아침 첫 뉴스가 6시에 시작을 하니까 한 5시 반까지 새벽 5시 반까지는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를 해야 뉴스를 기사를 쓰라고 할지 무슨 단신으로 낸지 뭐 낮에 그걸 갖고 리포트를 할지 결정을 하니까 5시 반쯤 보통 보고를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보고하고 별일 없다고 하면 회사에서 이제 부장회의 통해서 아이템이 결정될 때까지 경찰서 기자실에서 뭐 국밥 같은 거 시켜서 먹고 맞아 맞아 기자실에서 그 때 묻은 이불 뒤집어 쓰고 한 잠 자고 왜냐면 수면이 절대 부족하니까 맞습니다. 밤 11시에 퇴근해 갖고 새벽 4시 반에 집에서 나오면 그 생활을 그때는 일요일 하루 빼고는 매일 계속하니까 너무 피곤해서 그 잠깐 시간이라도 그 보고하고 나서 별일 없다 그러면 6시부터 한 8시 반? 요 시간까지
기자실에서 그냥 그 이불 뒤집어 쓰고 잠깐 묻히고 자고 뭐 이럽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를 지금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사실은 불안했지. 그래도 뭐 방송이라는 분야는 나는 그래도 본인이 원한다고 하면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뭐랄까 보람 있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하고 싶다고 할 때 그렇게 뭐 말릴 만한 일은 최소한 아니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저도 이제 막 제 리포트 만들 때 재미를 슬슬 붙여가고 있는데 왜 말리지 않으셨는지 힘들 걸 아시면서도 왜 딸 한테까지 이제 기자 딸이 기자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셨는지 오히려 좀 추천 쪽에 가까웠던 것 같은데 그래도 참 좋은 직업이야라고 말씀하셨었는지 저는 이제 굉장히 실감을 하고 있거든요. 힘든 때가 있었지만 지금 리포트 만드는 거 너무 재밌고 그리고 또 아빠가 기자라서 지금까지도 좋은 점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이제 리포트를 제작을 하면 저는 이제 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공을 많이 들이고 1분 30초짜리 영상을 만들 때도 구성이나 이런 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갈 때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이 굉장히 궁금해요. 아빠도 그걸 듣는 재미로 만드셨다고 아까 했는데 근데 저한테 가장 먼저 제일 도움되는 피드백을 오히려 또 인사이더로서 주시는 분이 아빠였던 것 같아요. 항상 리포트 나가면 안 볼 것처럼 하시다가 알고 보니까 다 챙겨보셨고 이제 요건 요렇게 하면은 좀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 가끔 조언도 해주시고 하니까 조금 더 고민해서 좋은 리포트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변했는데 뭐 예를 들면 그게 예를 들면 하드웨어적인 거 특히 이제 방송 쪽은 이게 여러 가지 장비를 쓰다 보니까 하드웨어적으로도 많이 변했는데 내가 처음 입사를 해가지고 카메라 촬영을 처음 나가는데 그 당시는 카메라가 레코더가 따로 크게 하나 있고 영상을 찍는 또 카메라 본체가 따로 있고 두 개를 두 사람이 각각 메고 다녔는데 내가 그때 물어봤어. 카메라 기자 선배한테. 이 카메라 언제쯤 샀나 했더니 한 10년 됐대. 그러니까 내가 89년 초에 입사했으니까 80년대 초 정도에 들어온 기계였지. 이거 얼마짜리예요? 그랬더니 7천만 원 주고 샀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7천만 원이면 여의도의 중형 아파트 한 채 값.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방송 장비라는 것이 일반인이 범접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고 희귀한 거고. 근데 사실 그 당시에 방송 카메라라는 게 지금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성능의 화질로 말하면 몇십 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지. 뭐 몇 분의 1 정도가 아니라 왜냐하면 한 30만 화소 정도니까. 그래서 요즘 기자들 휴대폰 카메라로도 정 안 되면 찍거든요. 지금 휴대폰 좋은 거는 뭐 1억 화소 이런데 30만 화소면 얼마야? 그러니까 100배 이상 화질이 좋아진 건데 뭐 그런 하드웨어적인 변화도 있고 휴대폰 얘기가 아까 나왔는데 휴대폰을 보고할 수 없었다는 게 나로서는 되게 상상이 안 되고 그거가 그 당시는 휴대폰보다 훨씬 막강한 장비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무전기. 무전기가 다 있었어. 특히 이제 사회부 기자는 경찰 출입 기자는 무전기가 한 대씩 있는데 특히 KBS의 무전기는 그 남산에 우리 송신탑이 있으니까 거길 통해서 중계되는 무전기라서 서울 시내 어디서나 다 통화가 됐고 날씨 좋은 날은 뭐 인천까지도 들린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딱 누르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기 기호를 그 숫자로 얘기를 했어요. 딱 누르고 104 여기 105 이런 식이에요. 104라는 게 이제 시청 출입 기자가 갖고 있는 이른바 시경 캡의
시경 출입기자가 갖고 있는 시경 캡의 번호고, 뭐 105는 뭐 남대문 경찰서 출입, 뭐 100몇은 어디 경찰서 출입기자 이런 식인데. 창막하다. 이렇게 누르면 그 경찰 무전기처럼 딱 띠 넣었다 누르면 이렇게 칙 소리가 납니다. 더 즉각적이죠. 휴대폰은 뭐 이렇게 걸고 뭐 띡 번호 올리고 이런 게 있지만 이거는 딱 누르고 얘기하면 서울 시내의 그 각 경찰서에 나가 있는 18명의 경찰 출입 기자와 시경 캡이 한 번에 다 들으니까. 그럼 선배 기자한테 보고 누락하거나 늦었을 때 변명거리가 없는 거네요? 아,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훨씬 즉각적이죠. 어디 있는지 바로 파악이 되니까 지금보다 훨씬 그건 뭐 그야말로 속된 말로 꼼짝 말하죠. 그게 사실은 지금도 그런데 그게 좋은 점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언론사 특히 방송사의 어떤 수습기자 생활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해요? 솔직히 나는 저는 필요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글쎄 요즘 같은 세상에 그게 큰 도움이 될까 싶은 점이 있어요. 나는 뭐 저는 수습 생활을 감사하게도 이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최순실 게이트 때 했는데 그때 사실 어떤 그런 수사 과정을 옆에서 보고 최전선에서 이제 취재를 하고 이제 선배들한테도 많이 배우고 정말 막말로 어려운 일 하면서 굴러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 이후에 취재들이 조금 더 수월했던 점은 사실 있어요. 그래서 후배들이 이제 그 경찰서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를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는 점은 사실 좀 좋은 쪽으로 바뀌었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분명히 배우는 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필요하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실은 단신 기사 쓰는 거에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데 단신 기사 쓸 때 제일 계속 훈련시키는 그거죠. 리드 문장이라서 맨 처음 짧은 한 문장에 전체를 요약해서 딱 써줘야 돼요. 그걸 잘하느냐가 기사를 잘 쓰냐 못 쓰냐를 그러니까, 바로 생각해보면 나는 네. 어려서부터 데스킹을 당했던 것 같아. 말할 때 사실은 그런 말을 좀 하도록 습관이 되면 대화할 때 굉장히 편해요. 아 그런 것도 있지. 말씀하시니까 생각났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평소 말할 때 그 많이들 하는 표준어에서 벗어난 습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아니면 숫자 1 얘기할 때 1, 뭐 1, 2, 3, 4,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못 발음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야 뭐 친구들이랑 놀다가 그렇게 어떻게 습득이 됐을 수도 있고 그냥 너무나 제가 느끼기엔 작은 실수인데 그걸로 혼이 난 적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심하게 혼이 난 건 아니지만 1이라고 하지 마라. 그거는 표준 발음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런 언어적인 안 좋은 습관을 되게 일찍부터 고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서운했는데 아 이게 뭐라고 이걸 이렇게 발음하지 말라고 하지 이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리포트 읽거나 할 때 굳이 그걸 국어사전에서 찾아보거나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게 이미 아빠 때문에 습득이 돼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좀 바른 발음을 유지할 수 있게 요즘엔 뭐 방송도 별로 그런 걸 신경 안 쓰는 분위기가 돼서 아마도 우리말에서 장음 단음은 이제 거의 신경 안 쓰는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아니요. 아닌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약간 그게 어떤 부분에서는 거슬리는 아 옛날보다는 거죠. 아 옛날 뉴스랑 좀 다르긴 약간 하다. 약간 거슬리는데 많이 아, 네, 맞아요. 요즘에 나오더라고.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 뭐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방송은 그런 언어의 변화에 뭐 선도적이기보다는 맞습니다. 기존의 표준을 어느 정도 고수하는 맞습니다. 입장이니까 가능하면 표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근데 생각해보니까 좀 더 말하는 식으로 바뀐 것 같긴 해요. 구어투로. 뭐 보람을 느낄 만한 그런 보도 같은 게 있었어? 아직은 근데 뭐 오래되진 않았잖아. 언제 얼마 된 건가? 네, 저는 보람을 느꼈던 보도. 지금은 국제부에서 2년째 이제 해외 뉴스 많이 쓰고 있는데, 저는 발생보다는 제가 기획해서 만든 리포트에서 보람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건, 이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걸 트래킹하고 이제 타사들이랑 똑같이 쓰는 거를 그 발생건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어나서 내가 챙기는 일 말고 제가 스스로 문제라고 인식을 해서 그걸 저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하는 게 기획이거든요. 근데 그 기획 보도를 소비자 취재부라는 곳에 있을 때 만들 기회가 되게 많았는데, 이게 꼭 살인사건 피해자 이런 게 아니라도 경제 영역, 소비의 영역에서도 굉장히 피해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 탐사 보도를 하면서 긴 호흡을 갖고 이제 리포트를 좀 길게 만들다 보니까 피해자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좀 더 길게 좀 들어보고 심층적으로 내보낼 수 있었거든요. 보면은 정말 그 요즘 유행하는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그 판매하는 뭐 다이어트 식품이나 이런 것들로도 굉장히 신체적으로 건강적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좀 어르신 분들, 좀 병원에서 좀 불이익을 당하신 분들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았고,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아서 말 못하고 피해 당하고 이제 숨어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 취재부에 있을 때는 그런 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보도 내보내고 사회적으로 고발할 수 있었을 때 굉장히 큰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소비자 취재부 갈 때도 사실 그 아빠한테 여쭤봤어요. 여기 뭐 이런 부서인데 좀 어떻게 어떨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너가 여태까지 짧은 리포트만을 써왔는데 이렇게 긴 호흡으로 리포트를 제작하는 것도 너한테 굉장히 귀중한 경험이다, 한번 가서 잘 배워봐라 이런 조언을 해주셨고, 그래서 거기서 되게 열심히 좀 새로운 거 배우려고 하면서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소비자 관련 리포트는 잘하면 정말 굉장히 많은 피해자를 구제해주거나 또는 피해를 미연에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뭐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 나는 사실 그 기자를 되게 오래 했지만 부끄럽게도 기자협회상 같은 거를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사내 보도상 이런 건 받아본 적이 있지만, 근데 나는 내심 내가 했던 보도 중에 몇 가지에 대해서는 뿌듯하게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IMF 구제금융이 있었던 97년에 내가 외환 위기에 관한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97년 11월쯤에 그 일이 터졌는데, 사실은 그 전에 조금씩 그 전문가들은 그 징조를 느끼고 있었어요. 충분한 준비를 하고 경고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97년 4월쯤에 어떤 조그만 경제연구소에서 우리나라의 외환 흐름이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내가 이제 경제부 기자로 여러 자료를 뒤지다 그걸 봤는데 상당히 공감되는 바가 있어서 리포트를 했는데, 4월에 만든 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좀 높으신 분들이 싫어할 내용이라서. 왜냐하면 그 내용이 골자를 말하면 그때는 이제 김영삼 정부인데, 현 정부 들어서 그 외채가 지금 급속히 늘었고 그중에서도 특히 단기 외채 비중이 너무 빠르게 늘어나서 이거 잘못하면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전전년인가에 멕시코가 외환위기로 완전히 나라가 반쯤 망했던 적이 있는데, 리포트 내에서 멕시코와 같은 외환 위기를 맞을 우려가 있다 했는데, 일단 딱 그걸 해갖고 제작을 해서 내니까 데스크부터가 아니 무슨 멕시코 외환 위기 같은 걸 맞을 우려가 있다고 얘기 안 된다. 아니 얘기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건 어떻게 내? 막 이런 멕시코를 좀 우리가 우습게 할 때였으니까. 그래갖고 리포트를 만들어 놓고도 한 달 동안 책상 속에서 나가지를 못했어, 이게. 근데 내가 볼 때 점점 위기의 징후가 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내긴 내야 될 텐데 어떻게 내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KBS랑 MBC랑 공히 막 이제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경제를 살립시다 뭐 이런 거 시리즈 비슷하게 매일 메인 뉴스에 냈어요. 근데 그날 저녁 한 8시 40분쯤 됐는데 5월 어느 날에 편집부에서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아 이거 경제를 살립시다 시리즈가 오늘 나가야 되는데 그 다른 부서에서 만들어지기로 했던 게 펑크가 나서 못 나가게 됐다면서 뭐 만들어 놓은 리포트 있으면 빨리 아무거나 하는 날에 근데 마침 그때 차장 부장이 일찍 퇴근해서 자리에 없었어.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거 하나 있는데 그래갖고 그거를 쓱 내밀었어. 그랬더니 그래? 그랬더니 가져가서 뭐 8시 40분이 넘었으니까 더군다나 뭐 경제를 살립시다 뭐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니까 다 뭐 경제 어려운 얘기 뭐 이런 거야? 그래서 그 편집부 데스크조차도 못 보고 그걸 틀었어. 근데 반응이 이제 영 그 다음날 회사를 갔더니 안 좋더라고. 현 정부가 쉽게 말하면 현 정부가 경제정책 엉망으로 해갖고 외환 특히 외환관리가 엉망이라서 이거 잘못하면 멕시코처럼 망해 생겼다 이런 논조니까 아, 그래갖고 하여튼 조금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직접 혼나진 않았지만 분위기가 굉장히 썰렁하고 좀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 이제 직접 외환위기가 터지고 정권도 바뀌고 그러고 나서 일종의 이제 마녀사냥 같은 게 벌어졌어요. 사람들은 기억 못하겠지만 98년도에 외환위기에 책임 있는 사람들 다 나와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막 뭐 그 당시 장관도 국회 끌려나가고 뭐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이제 KBS 사장도 국회에 끌려나갈 참이었지. 나라가 그렇게 되는데 너희는 뭐 했냐 뭐 이런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벗어난 것 중에 하나는 KBS가 그 당시 근무하기를 나중에 열심히 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어느 날 갑자기 사장 비서실에서 전화가 급히 오더니 그때 무슨 몇 달 전에 우리나라 외환위기를 예고하는 리포트를 했다면서요. 막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원고하고 테이프 좀 그 달라고. 다시 급히. 소환됐구나. 네, 그래가지고 급히 이제 자료실에서 하나 카피하고 내 원고 뽑아서 갔다가 이제 사장 비서실에 줘서 내가 알기로는 어쨌든 그거를 국회에 내고 KBS는 이렇게 훌륭히 외환위기를 경고했습니다. 하고 무사히 빠져나갔다고 들었어요.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거 뭐 상 하나도 못 받았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보도에 대해서 굉장히 나갈 당시는 부정적이었으니까 왜 그런 걸 해갖고 시끄럽게 하냐 뭐 이런 보도였는데 그런 건 꽤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돌이켜봤을 때 아빠는 좀 어떤 기자였고 딸은 어떤 기자가 됐으면 좋겠는지. 글쎄 아빠는 뭐 그렇게 민한 기자는 아니었고 말했듯이 뭐 기자협회 상도 한 번 못 받은 기자니까 다만 나름대로 나는 사실 의미 있다고 생각한 보도들이 참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적인 기점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 생각하는 보도도 있지만 약간 정치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거는 약간 넘어가고 다만 이제 앞으로의 언론은 지금까지랑도 다르게 더 급격하게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뭐 유튜브 중에 상당수는 유튜버 중에서 상당수는 개개인이 그 메이저 언론사의 기자나 PD 못지않은 언론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어떻게 보면 언론 산업에서는 경쟁자로 인해서 위기의식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뭐 미디어 생태계가 좀 더 다양화되는 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성 매체가 갖고 있는 강점을 더 보강하고 예를 들면 어떤 철저한 자기 검증 어떤 오류에 대한 어떤 체크 그 다음에 좀 더 심층적이고 뛰어난 어떤 인재를 투입한 믿을만한 보도 이런 거를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계기가 조성됐다고도 보고
한편으로는 자기가 단점이 뭔지를 잘 살펴서 지금 사실 그야말로 매스미디어라는 거에 치중하다 보니까 기존의 언론은 흔히 마케팅에서 말하는 걸로 말하면 그 포를 쏘는 것 같은 캐논식이라고 그래서 큰 포는 펑 쏘면 반경 뭐 몇십 미터가 초토화되면서 뭐 수백 명도 잡을 수 있지. 그런 것처럼 기존의 대중매체라고 하는 거 방송이나 신문 같은 거는 한 번에 다중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어떤 라이플식이라고 하지. 딱 정해진 타겟에만 호소해서 딱 해서 정확하게 그걸 표적으로 하는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튜브 같은 경우는 시청자 골라보니까 내 딱 취향에 맞는 그걸 골라보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 기존 언론이 그런 어떤 정확한 소비자 욕구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그런 쪽이 취약하다는 거를 인정하고 어떻게 보완할 건지 사실 고민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사실 내가 KBS에서 나중에 한 게 주로 기자보다는 그쪽 뉴미디어 서비스 쪽의 담당 임원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를 느껴. 기존의 언론사가.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뭐 매스미디어니까 그런 하나하나씩 표적을 잡는 거는 뭐 내일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우수한 인력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그 자원 중에는 어떤 취재 과정에서 얻은 다양한 정보들도 있고 막강한 어떤 정보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또는 확보된 좋은 정보 소스 그게 출입처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다면 그걸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KBS에서도 항상 한계를 느낀 게 뭐냐면 그런 거를 다양하게 구사하려는 노력을 잘 안 해. 우리는 하던 거나 열심히 하면 되지. 그래서 무슨 유튜브 같은 것도 보면 그냥 방송 나간 거 또 트는 거 정도 이상 잘 안 나가려고 하고 기자들의 어떤 개개인의 활동도 가능하면 묶어두려고 하고 방송에 나가는 거 말고는 되도록 하지 마 뭐 이런 태도를 취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스스로의 어떤 영역을 자꾸 좁히고 입지를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금 좀 한번 생각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두 송 기자의 대화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자 꿈꾸시는 분들 있다면 이렇게 아빠와 딸이 정말 추억을 한 보따리 갖고 있을 정도로 기자라는 직업 굉장히 즐겁고 유익하고 보람찬 직업이니까요. 무서워하지 마시고 재밌게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